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도 같은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참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도 공당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이 지금의 현 시국에 또 이러한 큰 참사가 일어나서 우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애도를 빌고 또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졸지에 어린 젊은 아들, 딸들을 잃으신 가족분들에게도 사과와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모든 당직자분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또 참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좀더 숙연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곳이 한 곳도 없구나. 또 우리가 어느 곳 하나 관심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또 이런 황당한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참담한 마음과 아울러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빠른 수습과 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대책과 또 부상자분들에 대한 철저한 쾌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태원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던 관광을 왔던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신 20분의 외국인 희생자분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원하면 외국에서 이러한 비극의 소식을 접했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뭐 사전 최고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참사 관련 대책이나
또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좀더 애도 기간 외에도 이런 비극이 나름대로 수습되는 그 날까지 좀더 자숙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또 지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안전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도시, 특히 구도심권에 대한 그러한 안전 프로그램들을 또 그러한 지역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러한 황망한 사망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